앨범의 컨셉은요, 뭐라 그럴까, 소년에서 좀 성숙된 남자? 네, 아직 완전한 남자는 아니고요. 좀더 소년에서 소년의 티를 벗어나 청년이 된 듯한 이제 남자로 되어가는 그런 첫 단계. 그래서 노래도 Your Man. 미소를 보여줘. Love is my life. 어쩌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제일 많아서 리더를 하게 되는데, 솔직히 저희 팀의 또 특징이 리더가 뭐 이렇게 막 하고 많이 해야 돼요 막 그런 게 없어요. 서로 이렇게 항상 함께 하고 서로가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가 뭐 특별히 뭐 할 건 없고요. 그냥 대신 먼저 혼나주고 뭐 그런 거? 어디 가면 돼? 별로 안 닮았다, 그치? 아니, 안 찍었어. 너 찍었어, 이거. 진짜? 우리 원샷이야. 야, 어떡해, 형수야. 미안해. 원샷 뺏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아, 형수야, 나 어디 가면 될까? 니가 가라. 찍겠어, 찍겠어. 근데 유미 누나가 더 크게 나온 것 같다. 점점 우리랑 같이. 너를 사랑하게 되다니 이게 무슨 날
근데 아까는 싸비 안 끊고 아, 싸비까지 갔잖아요. 아예 다 싸비 전까지 이렇게 길어지면은 머리 더 혼란해가지고 다 생각하느라 정신 없어져서 그래 저걸 좀 끊어서 이렇게 다 세 번 다 네. 끊어서 네. 일단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은 DVD를 산 분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WS50의 프로젝트로 이렇게 세 명이서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세 명이서 나왔다고 너무 이렇게 뭐 아쉬워하시지 마시고요. 세 명이서 나와서도 또 계속 또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명이서 활동 열심히 하고 또 다른 멤버들도 드라마, 뮤지컬 이렇게 각 분야 활동하다가 또 이제 다섯 명 뭉쳐서 또 나올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곧 여러분 곁으로 다섯 명이 찾아갈 겁니다. 그 전에 세 명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다시 내려놓고 꽃다발 가슴에 묻어두고 밤새워 써둔 편지도 비에 적셔 내린대 창문을 또 열어보고 그대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는 벨소리만 귓가에 들리네 아까 원한 모든 것이 그리워 아까 원한 모든 것이 괴로워 아까 원한 너하고는 다른 여자 몰라 안녕 그대여 아까 원한 모든 것이 그리워
쉬운 걸 알아 이젠 알아 난 잠 잊은 거잖아 비참하잖아 왜 난 안 되니 내가 네 사람이잖아 몰라